잡초가 없어. 아, 내 잡. 어? 이렇게 노리는 게 맞나? 오! 아!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 해보는 뭐야 봐요 동물의 숲 3일차으로 하겠습니다. 어느새 2월 16일이 되었군요. 왜 이거 날짜 일일이 다 얘기해주냐? 내가 얼마나 동물의 숲을 또 안 건드리고 있었는지 상기시켜주는 건가? 와, 드디어 박물관이 생기는 건가? 자, 오늘 할 게 많아, 자기야. 어, 뭐야, 나 집 생김. 마이홈 완공을 축하합니다. 쾌적한 생활을 위한 팁이 있어? 전등. 오,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구나. 인테리어 모드 창고 열기. 창고 열기? 이게 창고야? 집이 넓어졌어. 좁아. 가자. 집은 좀 나중에 둘러보고. 뭔가 왔어.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 마일 교환 서비스로 교환하신 물품을 보내드립니다. 오호! 왔구나! 수영복. 고왕이 아저씨.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인상이 다르긴 한데. 그래. 맞아. 야, 버그네기 이를 주셨다. 저 가득 고기를 주신담. 좀 이거 가득 안 모도 여자를 좀 주신다. 앞으로 대응 좀 나를 고기를 주셨음. 고급 저 얘기 잘하시고 하늘은 저 등급인 저 너비를 된다는 생각도 없는데 좀 지겠다. 근데 그 은근히 왔 이런 문제 가지고 대화를 들으면 좀 지수도 비교하다뇨. 뽑아 좀 가진 고기를 하세. 그 면포로만 요즘은 지지 모겨진 작은 어른들을 들으자면 공주도 아무를 위해 그저 지수도 마음을 간다. 화서? 제가 보기 이거에 능력함 있는 듯 그 명이 계셔 나만 듣고 저를 듣는 듯 그게 좀는 생각이다. 그거는 오, 눈도 새로 하겠는 좀 생각이다. 그인내 마음으로 대화를 보내주기. 얘네는 모든 거를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구나. 신기. 아, 드디어. 아, 부엉이 만세. 유용한 거 다 준다. 자, 이거 하나씩 이제 부엉 사마한테 갖다 줘야죠. 기증할래. 얘도 뭐 기증하면 뭐 주겠지? 자. 설명을 한다고? 뭐야? 아니, 딱히 정보가 엄청 유용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렇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일단 가져가자. 발자국 소리가 되게 듣기 좋네요. 강마루를 신발 신고 걷는 이 소리. 딱딱딱. 옐로우 퍼치. 보통은 설명 안 들을 것 같은데 나 너무 궁금하거든 얘가 뭐라고 할지? 전 그냥 다 보겠습니다. 귀여워. 뭐야? 이 정도 맛있다. 그는 제가 잘 보고 가라. 광교한 맨날에 먹이 정지하고 가라. 아, 그 하루 기준 맛이 가고 계라면 하루 기준으로
오! 바로 연속으로 줄 수 있어요. 클리오네. 상어, 붕어, 넙치, 배추, 흰나비. 어? 왜? 안 좋아한다고? 왜? 안 좋아하는데? 아니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어? 기분 나쁘다고? 아니 새가 벌레를 싫어하면 어떡해. 일곱 종류. 아, 내 인벤토리에 기증할 물건이 있으면은 또 기증하실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와, 이거 진짜 게임 신경 많이 썼네. 쇠똥구리. 아, 왜 또? 너 벌레 안 먹어? 동물의 변을 먹으며 생활하는 좋아! 네 종류 남았다. 이제 짝대기 만들고 삽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게 상식도 잘 알려준 눈사람 어디 갔어! 내 눈사람 찌! 가버렸구나. 얜 뭐해? 뭐야? 해결 방안도 안 가르쳐주고 두 사람이 어떻게든 잘해달래. 이 미친 사채업자. 오, 그래? 어? 98,000? 마일로 내도 돼? 마일 여행권? 그게 뭐야? 아, 다른 섬을 갈 수 있구나. 다른 무인 섬을 가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그 동료 영입, 그리고 이 섬에서 나지 않는 희귀한 작물들 같은 거를 파밍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주민 납치 티켓이라고? 가보고 싶다 나도. 일단 그래도 마일리지는 모으는 게 우선이니까. 착용하기. 와, 귀여워! 자, 나 이대로 바다 갈 수 있나? 아, 일단 작업부터 하고. 높이 뛰기 짱대. 고고 끼끼 고가고가 되게 고가. 다 만들래. 삽. 엉성한 삽. 엉성하지 않은데 너무 귀여운데. 고고 끼끼 고가고 되게 고가고가. 그만할래. 자. 됐다 됐다. 눈사람 2호를 만들자. 몸통이 이 정도면 되려나? 좀 작은 것 같은데. 다른 머리 찾아가자. 어? 뭐야 이거? 저번에 빛나는 거를 봤는데 삽이 없어서 못했죠. 이렇게 하면 되나? 오! 와, 천벨! 이거 왜 계속 빛나? 왜 돈이 심어져 있냐 이거? 너구리가 세금 세탁하려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빠빠빠. 어! 뭐야! 부딪혔더니 없어졌어! 아이씨. 아, 눈사람. 어, 깜짝이야.
주민 되게 오랜만에 보네. 안녕. 연꽃잎 우산? 뭐 또 말 걸면 또 뭐 주냐? 이야기하자. 오, 막 집도 놀러오고 그러나? 애들? 어제 일단 삽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엄마가 준 오렌지를 심자. 나만의 작은 오렌지 나무 여기다 심어야지. 하나 심기. 하! 예. 여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오! 예! 마마! 이게 뭘? 헉! 화석이야. 근데 주머니가 가득 찼어. 쓸데기 없는 이거 버리자. 화석. 자. 이구아노도 내 머리? 나 이거 뭐 기증 안 하면은 팔 수 있어? 어디다 써? 무조건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팔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세 종류 남았다. 개강까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나 바다에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바다로 가볼까? 안 가지잖아. 아, 도구 때문에. 오! 오!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쉣! 와, 신기해. 이렇게 맵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물망으로 쳐져 있구나. 너구리가 나 도주 못하게 다 작업을 쳐놨어, 이. 어? 여기 뭐가 있어. 어, 오! 응? 말매잘! 촉수에 독이 있다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네. 아까 히쁨이가 말했던 것처럼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어볼까? 아니, 지금 별똥별 소리 들려? 보면서 이제 소원 이렇게 빌면 다음날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다? 어? 빌었어! 소원을 몇 개를 비는 거야? 왜 소원 빌면 뭐 해? 100만원 후원받게 해주세요. 기도. 이제 이루어지겠지? 아, 다음날 알게 돼요, 소원 빌면. 어? 상담 받고 싶은 게 있다고? 아, 지금은 좀 좋아. 아, 아, 짬 처리시킨 거 지금. 아이, 뭐야? 그러면 바다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시켜? 해줄게. 20만 벨만 가지고 와. 어쩔 수 없지. 선택지가 무조건 알겠다잖아. 나 싫어 없어? 싫어? 각 30개? 철광석. 철광석은 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오늘 이거 달성하고 자자. 철광석은 돌을 삽으로 치면 나온다고? 나도 알고 있었어, 젠장! 나도 얼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긴 했다고. 혼수두지 마! 차!
어 나왔다. 아니! 그냥 돌도 나오네? 어 뭐야? 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이러다 삽 부러지는 거 아니야? 뭐 하세요? 점토도 나오네. 에? 이게 은근히 에임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야 플레임! 어 뭐야 나 부르는데? 응? 뭐야 귀여워 왜 이래? 고백하려고? 아씨 벌써부터 결혼 라이프를 하긴 좀 부담스러워. 맞아 어떻게 알았어? 오! 엉덩삽이 아닌 거야? 그냥 삽이야. 대박. 엥? 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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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이상해, 돌 이상해. 돈돌이야, 돈돌. 한 번 더. 안 나오네. 어? 쟤 뭐야? 저기요. 어, 깜짝이야. 에? 놀라서 너 영력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너도 유령이잖아. 어? 영웅 그래 또 찾아달라고? 잠자리째로 영혼을 잡을 수 있는 거였어? 게임이 왜 이렇게 귀엽냐? 어? 잡았다. 깨빈의 영혼을 잡았다. 왠지 차가워. 바로 이렇게 하나를 발견한다고? 어? 어, 나 이제 잠자리째로 뭐 좀 잘 잡는 듯? 어? 저기 영혼 보여. 저기 영혼이 둥둥 떠있는 게 보여. 좋아, 이 깨빈의 영혼을 모아서 너구리한테 팔자. 비싸게 쳐주지 않을까. 일단 기증할 것부터 하고. 어? 영혼도 기증이 되나? 말미장. 안타깝게도 영혼은 기증이 안 되네요. 땡큐. 두 종류. 오늘 개관하고 만다. 영혼도 왠지 안 팔릴 것 같지만 일단 팔아보자. 얼만지나. 아, 안 팔리네. 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아, 뭐든지 다 매입할 줄 알았던 너구리도 사양하는 게 있군요. 와, 이제 개쌉 노가다의 시간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파밍해주겠어. 어? 케빈 형의 영혼. 기다려라, 최케빈. 야! 에? 아! 아! 가서! 어? 저 위쪽에. 아. 이건 장대 높이 뛰기로 안 되나 보지? 아, 이제 전역을 다 둘러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높이가 있는 지대가 있네. 어 뭐야 저기 영혼 있어. 자자, 이 다 찾은 거 아니야? 드디어 끝이야. 케빈에게 돌려주러 가자. 케빈 형! 아 뭐야 되게 불쌍하게 생겼다 얘 영혼 빠져가지고. 야.
이빨 귀여워. 안 돌려줄래? 안 돌려줄래? 안 돌려줄래? 아이고, 아, 계속 해보고 싶은데, 이거 안 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뭔가? 괜찮은 건가? 아, 근데 너무 귀여워서 멈출 수가 없어. 어? 무서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화내거해요 이러는데? 아, 이제 무한 루프인가? 돌려주자. 아니, 왜 화낼 거라고 해놓고 화 안 내? 오빠빠빰빰빰. 아, 귀여워.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과 조금 값비싸 보이는 물건?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내가 너무 많아서 좀 흔한 거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값비싸 보이는 걸로 가자. 아! 뭐야! 아! 아 뭐야! 농구 꺼울 때가 어딜 봐서 갚죠! 아이씨. 농구 꼴 때. 이 주변엔 돌 자리가 없어. 에이씨, 잡초나 뽑자. 그지가 편이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잡초나 뽑으면서 살아야지. 잡초가 없어! 아, 내 잡! 어? 이렇게 누리는 게 맞나? 어! 아! 아이씨. 아, 내 첫 선물이! 아! 워터 해저드. 풍선 선물을 물 속에 떨어뜨렸어? 골프에서는 워터 해저드라고 해구리. 그 원통하면 나도 너무 잘 아니까 아차상으로 마이를 대신 선물할게. 오, 아, 빠뜨리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야, 좀만 쉬자. Two hours later. 야, 나 잠깐만.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내 눈앞에 대놓고 이렇게. 오! 나이스. 와, 첫 풍선 선물이야. 집어. 뭘까? 옷이네? 오! 뭐야, 멋있어. 괜찮은데? 딱이다. 아, 밥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왕아. 공룡시대 마지막에 등장했던 잉룡? 어? 와, 드디어 박물관 개장. 또 내일 되겠지 이거? 곤충 잡아야 돼. 곤충 잡는 것도 도전 과제야. 지금! 짜잔. 할 거 진짜 많다. 어? No. 인벤토리 좀 늘려주세요, 제발. 인벤토리 한 5줄 정도로 늘려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가방 같은 거 없나? 정리정돈 카드라는 게 마일샵에 있다고? 오. 삶의 편의를 올려. 살려! 삶의 편의를 올려주는. 아! 이런. 삶의 편의를 올려주는 아이템이 마일샵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구나. 엉덩체가 하늘나라로 가. 얘는 왜 나갔다 오면 계속 생기냐? 아, 전달이 지금 만들러 가는 중이었지. 아니, 나 청년치매 맞다니까. 이거 동심 머가리가 없어.
마일샵에서 삶의 편의를 올려주는 너굴 마일 교환. 주머니 정리 테크닉 이거다. 도구도 쉽게 즐겨찾기 이것도 같이 하자. 주머니 정리 테크닉 5000마일입니다 아우 열심히 모아놓은 거 다 써버리네. 우와 대박. 그렇구나 이해했어. 주머니를 정리하는 요령을 알았다. 이제 짐을 좀 더 넣을 수 있겠어. 어? 한 줄이 더 늘었네. 대박. 도구도 쉽게. 인쇄되는 거 너무 리얼해서 되게 좋다 뭔가. 동숲이 약간 그 진짜 갬성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네. 밖에 있을 때 위키를 누르면 즐겨찾기를 사용할 수 있나봐. 너무 편하다. 됐다. 잡초다. 잡초 못 참지. 잡초 장인이 아니라 잡초 광인이야. 야 근데 인벤토리 한 줄 늘어났을 뿐인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하자마자 이게 실합니까 여러분? 엉도 빨가려. 복숭아를 먹어보라고?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복숭아 먹었던 거 다 날라갔네? 소화됐나? 이걸 먹으면은 힘이 고렇게 세진다면서? 고를 한 번에 쪼갤 수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 우와 씨! 어? 어? 이거 공벌레다. 근데 돌을 부수면 안 나오잖아 자원이. 그냥 부서져 버린데? 돌만 주는데? 얜 뭔데 이렇게 커요? 굉장히 수상하군. 무슨 물고기일까? 좀 잡아나 보자. 잡아나 음나나 코앞에 던져놓고. 응? 어? 붕어가 아니라 잉어야? 다른 거랑 바꿔야 돼 이거. 이거 버려. 됐다. 오 가자 박물관에 갖다 주러. 멍이 안녕. 새 기증품 접수는 잠시 중단 중이라고? 아니 이런. 일단 화석. 스피노사우루스의 몸통? 잘 갖고 있어야겠다. 화석을 바닥에 던져놔 봐. 봤냐고? 오 이것도 전시가 되려나? 배치하기. 오이야 와 어 나 깜짝 놀랐네. 어 약간 무섭게 생겼다. 왜, 아니 왜 갑자기 디테일이 이렇게. 뭐야 이게 내가 알던 동섭이 아니야. 왜 갑자기 실사가 나와. 야 자냐 나랑 놀자. 야 엉덩만 섬은 항상 밤이란 말이야. 지금 시간에 자면 너 나랑 영영 못 봐. 야! 이래서 일반인들이랑. 유튜버는 일반인들과 친해질 수 없는 건가? 부드러운 나무만 4개만 더 있으면 되네요. 탐슬이 뭐야? 아 그러니까 시간 조정해가지고 하는 거? 난 그런 거 절대 안 해. 그게 이제 게임의 필수적인 요소면은 하는데 진짜 아침에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할.. 아 이런 개.. 낮에 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낮에 방송을 하고 말지. 절대 편법을 쓰지 않겠소. 바로 다음날 타임슬립 할까? 어? 다 모았다. 야 다 모았어. 제공할게. 아 한 번에 모아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자 아니네 한 번에 봤네. 주전자 해저블? 캔디 머신? 뭔가 다 쓰레기 같은데. 사다리 없어 사다리?
잠깐만 뭐라고? 남은 자재가 있어? 철광석 30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캐서 얻은 총 철광석이 개수가 4개였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30개. 30개. 일단 이거 만들고. 랄랄랄랄랄라. 아니 근데 돌이 없잖아. 내가 지금 뭐 캐고 싶어도 돌이 없는데? 원래 이런 게 며칠 걸려? 천천히 하자. 해저볼은 뭐야? 다이로 뭔가를 만들어 볼까? 오, 이제 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탱. 어? 내가 복숭아를 먹었구나. 소화가 아직 안 됐구나. 아니, 복숭아 누가 먹으라고 했어. 아, 내 돌. 이제 안 부서지겠지? 이건 했던 거잖아. 이 돌이 없어. 가게는 천천히 만들어야겠다. 타임슬립 쓸까? 으야. 이게 뭐야? 크니페스? 처음 보는 게 나왔네. 그런 거 아까 우리 바다도 아직 제대로 안 둘러봤네. 할 게 많네. 에? 미역이야? 미역 짱 많아. 어? 쟤 도망간다. 엥? 너 뭐야? 새우다. 국적 분홍새우? 쟤 도망가길래 깜짝 놀랐네. 얘 뭐 바다에서 계속 수영 오래 했다고 탈진 걸려서 기절해가지고 다음날에 막 집에서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어? 굴이다. 가리비.. 뭐야? 잠깐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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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누구세요? 싫어요. 아, 두 번 정도 물어봐야지. 아, 애가 끈기가 없네. 아니, 어떻게 초면에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냅다 달라고 해. 꼴 받아서 거절했는데 뭔가 줬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걔 민숭 달팽이. 뭔가 아무렇지 않게 잡네. 되게 독 있을 것 같이 생겼네. 동물의 숲은 원래 그렇게 당혹의 연속이라고? 그건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잖아요. 어? 우리 귀신 그 케빈형 영혼 찾아줄 때도 거절해서 재밌는 거 봤잖아. 다음에 언젠간 또 만나겠지. 와, 불가사리다. 이리 와라. 에? 해삼이야? 아, 진짜 별게 다 나온다. 입모양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엥? 쟤 뭐야? 왜 이렇게 빨로? 어? 고등 아니야? 수랑이라고 해? 말미잘이 제일 흔하네요. 아, 이 또말. 또 말미잘 같은데? 아이씨. 어? 뭐야. 아, 인벤토리에 중복으로 안 되는구나. 자, 해변가로 계속 돌아갑시다. 살려줘! 살려줘! 못 올라가! 살려줘, 젠장! 오, 예스, 베이비. 이디. 뭐하노? 흠모를 까보자. 토이 철제 박스. 집에 들어가서 깔아봐야지. 에? 지하철이야? 당장 집어넣어. 나머지 다 팔러 갑시다.
굴 말미잘 말미잘 달팽이 불가사리 말미잘 불가사리 말미잘 말미잘 결정 5,000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오! 야 미친! 에? 팔래? 아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2-3천원 나올 줄 알았거든? 와 깜짝 놀랐네 너 다 가져 야 이 정도면은 집값도 금방 갚겠다 소라게 잡기 캠페인? 제발 소라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제발 지금 잡았다 갯강구 소라게는 아니지만 포기하자 에? 천원?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횟수에 따라 마일을 증정하고 있구나 오늘 200번 채우고 갈까요? 솔직히 금방 한다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그냥 키만 연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별똥별 그렇게 많이 떨어지더니 왜 또 지금은 안 떨어져? 아 하루에 별똥별 떨어지는 수가 제한이 있어요? 떨어지는데? 어? 또 별똥별 시즌이 왔나봐요 와우! 와우! 아 너 풀님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내려줘 별똥별은 이 정도 모았으면 됐고 우리 티켓 사서 다른 섬 놀러 응? 다른 섬 놀러 가볼까? 나 너무 잘 쏘는 것 같지 않아요? 스키장 벽? 진짜 아이템 랜덤으로 주는구나 얘네 여행 에? 2000? 꺼져!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 레시피 이거 필요한가? 이거 하나 사볼까? 산다? 산다? 레시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뭔데? 예! 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도구 레시피를 배웠다 재료 모으기가 쉬워질 것 같은 예감이 아 이제 더 단단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오! 목재 엉성한 도끼를 업그레이드하는 용도 이런 식이구나 엉덩이로 업그레이드 목재 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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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철광석 개 많이 필요하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우리 가게 만들 수는 있을까? 아 섬에 돌이 없으면 딴 섬 가서 캘 수 있다고? 근데 2,000원인데? 마침 딱! 2,000 마일리지가 생기긴 했네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는 한데 야 그냥 철광석 쓰지 말까? 이거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 계속 만들면 되지 어? 나뭇가지와 돌 얼마나 편해 재료가 딱히 필요 없다 이거야 저 도끼는 신맛이 날 거라고 그러면 다른 섬 가볼까? 마을 여행권은 이제 예 여행을 떠나실 때는 이 티켓을 지참하시고 엉덩만 섬 비행장에서 출발해 주십시오 근데 이미 한 장 있지 않냐고? 노? 난 저 티켓을 처음 보는데? 아 너구리가 원래 한 장을 준다고? 그럼 나 그거 어디다 버렸냐? 너굴 사장님이 마일 여행권을 맡겨뒀습니다 야 이 쓰레기들아!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너네는 이미 어? 이미 맡겼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훈수 두지 말랬지 내가 이거 공짜로 하나 주는 거 내가 지금 처음 알았잖아 지금 마일 여행권? 마일 여행권 말 되게 빨리 하네 자세히 설명해줘 뭐 미친 소리야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로드리야? 환장하겠네 출발
아니 근데 야! 나 사다리 없는데? 사다리 없어서 섬 다른 데 가면은 지형 다 못 둘러보는 거 아니야? 안 돼! 야 그러면은 그 섬에 주민이 위쪽에 있으면 그 로드리 목소리 개굵어. 도구를 가져오지 않으셨거나 부서지더라도 걱정 마세요. 마일과 교환해 준다고? 물건을 두고 가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알았어. 와, 100마일이나 받아? 미쳤다. 날강도 새끼. 우와, 꽃이다. 어, 여기 작업대도 있기는 하네요. 어, 주민이야. 다행이다. 위쪽에 있지 않아. 넘어, 캬! 예. 아, 뭐야, 귀여워. 애가 왜 이렇게 당돌해 보이냐? 얘 어떻게 데려가? 우리 섬에 오는 건 어때? 데려갈 수 있구나. 첫 이주민이야. 에, 너도 같이 노예가 되는 거야. 화석이 여기 있네. 돌이다. 안 보여. 와, 철광석 짱 많이 나옴. 아자! 괜찮아. 우리에겐 그냥 삽이 있어. 어? 우와! 이건 뭐지? 열대 과일이네. 파파야인가? 야자 열매. 바위 또 있다. 우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와, 많이 나온다. 이 정도면 마일리지 뽕 뽑았는데? 괜찮은데? 우리 상점도 금방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아, 꽃을 따지 말고 팔라고? 어? 아니, 미친 잡초를. 오! 모종! 이렇게 모종으로 뜨는구나. 마일섬에서 나무를 흔들어대다 보면은 아이템이 꼭 하나는 나온다고? 무슨 아이템? 나와! 나와! 한번 흔들어서 안 나오면 다른 나무 흔들면 된다고? 어? 이거! 계속 달리다 보면 어그로 풀리겠지? 풀리겠지 어그로? 어그로! 네가 늑대냐? 네가 늑대야? 아! 아,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 그럼 꿀팁은 미리미리 알려달란 말이야.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원래 남탓하는 걸 좋아해서. 야, 저 물고기 되게 크다. 여기 봐. 이게 뭐 좀 미끼가 있어. 오케이, 봤다. 농어? 농어인가? 물어. 샷! 오! 참돔! 좀 물어라, 이씨. 아니, 이 양 물고 안 보네. 아니, 야! 니 바로 오른쪽에 찌있어, 이 개! 아!
자, 완벽해. 그래, 됐다. 바로 물어버리네. 그건 마음에 드는구만. 얘는 가자미네? 넙치랑 무슨 차이야? 조그만 물고기도 처음 보는 종일 수 있으니까 다 잡아. 는 붕어네. 이 바다 주변에도 또 처음 보는 게 있을 수 있으려나? 어차피 여기 한번 떠나면 다시 못 오니까 여유롭게 보고 가자고. 잠수. 어디가? 왜 도망가? 주머니가 가득 찼어. 코스모스 버려. 빙어 버려. 다른 물품들은 바닷가에 못 버리는구나. 이제 갈까? 볼 거 다 본 거 같은데. 가자 이제. 즐거운 파밍이었어. 수고하십쇼. 생선 종류가 비쌀 거야. 한 5,000원 주지 않을까? 3,700. 아쉽구만. 짜다 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오늘도 굉장히 보람찼군요. 가게를 한 번에 못 지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로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여봐요 동물의 숲. 3일차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 녹화 종료.